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잖아. 오은영 박사님 만나야 되지 않아요? 자 이제 너 이름은 알렉산드라 주연이야. 오은영 선생님 번호가. 그래 너 오늘부터 내 전속 매니저 해라. 싫어. 아 그러면은 혹시 아니야 혹시도 없어. 씨 아니 이 말을 못 걸게 하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끌려오게 된 칸나 친구 주연이라고 합니다. 이 킹바넨이라서 어디 사는 몇 살? 제육 잘 볶나요? 못 볶아요? 아니 좀 재밌게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방송인데 재미가 없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왜 어떻게 재밌게 해? 와 이 순서면 뭐지?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와 이게 진짜 총총가? 우리 교양있게 가보자고. 아 근데 너랑 교양은 안 어울려. 쉬는 날에 뭐 하시나요 주연씨? 쉬는 날? 이 여성분이 되게 긴장하셨나 보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말에 뭐 하냐고. 쉬는 날에 뭐 하냐니까. 몇 번째 물어보는 거야.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지읒으로 보이니? 빨랑 대답해. 아 쉬는 날에 드라마 보지. 어떤 드라마를 보시죠? 아 이거 교양 없는데 워킹데드 보고 있는데. 워킹데드 그거 한물 가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칸나랑 친해지신 건가요? 아 게임하다가 만났어요. 게임하다가 4년 정도 만나고 있어요. 우리 엄마도 4년 정도 붙어있으면은 욕할 만한데 주연이는 보살이라 제 옆에 4년 동안 붙어있어도 안 떨어져 나가고 잘 붙어있는 게 마치 진드기 같달까. 금쪽이 키우는 중. 주연아! 한장 화장품 사러 갈래. 게임하자. 핸드폰 뭐해? 주연아 뭐해? 주연아! 아 응 칸나 딱밤 좋네 말이 없다. 예스 오 노. 예스 예스. 내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냐고? 일단 사회복지사. 아 왜? 친나랑 있으려면 청소 해주고 밥 해주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안한데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더럽다고 가스라이팅 하니까 사람들이 저 칸나 진짜 더러운 개더러운가 보다. 방금 그 댓글 있었어. 와 칸나 아직 개더러운가 보다. 아. 그런 댓글이 있었나 상처받았어. 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좀 집이 깨끗했어요. 저번에 왔을 때도 깨끗했어. 미안한데. 아니야 저번에 왔을 때 내가 그때 설거지하고. 너 설거지 안 했어. 그때 마라톤 먹어가지고 내가 설거지했잖아. 반복해봐. 너 아까도 나한테 그랬지. 설거지해달라고. 아니 야 솔직히 내가 밥 샀으니까 설거지 네가 해야지. 한나 방송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나요? 아 야 그럼 물어보지 말라고. 오은영 박사님 만나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나 저번에 제마 있잖아 장현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거든? 나보고 ADHD. 응. 제마는 문제없지. 내가 문제래. 제마는 문제없었어. 내가 놀아줄 때. 나 오은영 박사님을 실제로 만나봐야 될까? 나 이미 다 컸는데? 다 컸는데 만나서 뭐해? 근데 이미 너무 커서 안 고쳐질 것 같아.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이 질문하면 하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오은영 박사 너 한수 적고 가네. 역시 칸튜브. 월급 300 받고 갔나 매니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오늘 생각을 해봤거든? 응? 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무슨 대화냐고 진짜로. 그런 이론대로라면은 이렇게 때렸어. 근데 아픈데 안 아파 이렇게 라고 상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아파지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때렸어. 안 아파. 그래? 안 아파 상상 안 아파. 그래? 언제까지 안 아프나 해볼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암 걸렸는데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다라고 자기를 체면을 걸면은 그 암세포가 사라지는 사례들이 있었대. 그러면은 ADHD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넌 근데 상상으로 못 없애. 상상하다가 딴 생각. 상상 여러 번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상상하다가 갑자기 상상 임신 또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ADHD 생각했다 왔다 갔다 하겠지 뭐. 아니 계열 맞네. 넌 절대 데뷔하지 마라. 스텔라에 오지 마. 아이 너 밑으로는 안 가지. 나한테 선배라고 해봐. 싫어. 자 내가 넌 이름 지어줄게. 하지 마. 자 이제 너 이름은 알렉산드라 주연이야. 알렉산드라 주연 대답하라고! 전부 얘기하는데 대답 안 해? 대답하라고! 대답해! 오은영 선생님 번호가. 대답하라고! 성인도 신청했어. 다 신청 가능한가? 너가 스탠라이브의 매니저 하면 잘할 것 같아. 애들 기강 잘 잡을 듯.
한나님 전속 수석 매니저로 딱이십니다. 그래, 너 오늘부터 내 전속 매니저 해라. 싫어. 아니, 사회복지사를 찾으라니까. 아, 그러면은 혹시... 아니야, 혹시도 없어. 씨, 아니 이 말을 못 걸게 하네. 내가 볼 때 너는 오은영 박사님보다는 그냥 강영국님한테 네가 받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훈련에? 그 정도인가? 우리 칸나 밖에서도 일어나요. 밖에서도 이래요. 그 밖에서도 칸나만의 그 똘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뭔데요? 길 가다가 갑자기 막 뛰어. 진짜 그럴 때마다 약간 저 멀리 도망가고 싶달까? 혹시 칸나한테 엄청 고맙거나 서운했던 에피소드 있나요? 서운한 거 있어? 딱히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더 낮아질 게 없어. 여기서 더 낮아지면 넌 진짜 패급이야. 너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까지 막 높지 않아서. 칸나가 직접 밥해준 적 있나요? 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칸나가 샤브샤브 해줬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 번 해줬어 근데? 어, 요리 잘해요. 밀키트 아님? 어? 그때 밀키트였어. 그때는 밀키트였고 계속 사가지고 재료로 만드는 거잖아. 마라탕도 밀키트였는데 내육은 배달이었고. 됐다. 내 이미지가. 그래서 막 뭘 해줬지? 생각은 좀 해봤다. 근데 생각나는 게 없으면 없는 게 아닐까? 난 분명 약간 플라스틱 용기에 들려있는 걸 먹은 기억밖에. 한나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중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그냥 밖에서 진짜 그 나루토 달리기 할 때나 그거를 신호등에서 해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일부러 신호등 한 타임 늦게 건너고 그런 적도 있어요. 나 달릴 때 근데 브금 틀고 달릴 때도 있어. 나루토 브금. 핫! 둥둥둥둥둥 핫! 둥둥둥. 아니 근데 난 비방이랑 방송할 때랑 다른 게 없어. 약간 텐션 조금 낮아지는 거 정도? 근데 똑같아. 그렇게까지 막 낮아지진 않아요. 갑자기 지 혼자 신나면 혼자 노래 부르고. 에버랜드 갈까? 아니. 왜? 이유. 이유를 100까지 돼. 이유 100까지 안 되면 가야 돼. 널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를 100까지 대봐. 내가 널 데리고 간다는 생각 안 해봤니? 이미 티켓까지 끊어놨다. 안 가. 네 의상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사 한 명. 야 그만해 사회복지사를. 아니면 오은영 너를 옆에서 진짜 집중 캐물어줄 사람. 너 미쳤어? 도라이야 너? 아 나 키보드 추천 좀 받아야겠어. 너 키보드 좀 잘 알아? 응. 키보드 몰라? 응. 왜 몰라? 쟤 우리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ADHD가 맞아. 야 음료수 먹을래? 잠깐 주제가 먹을까? 바뀌었어. 키보드에서 고양이 보단가 갑자기 음료수를 시키겠다고? 응. 아. 음료수 먹을래? 근데 우리 이 질문의 제일 처음은 키보드 아니었어? 아 맞다 키보드 보자. 키보드 봐야지 키보드. 나나 나나 해. 나나가 엄청난 키쌤이래. 나나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나짱. 네. 나 키보드 사야 되는데. 근데 키보드 고장 나셨어요? 2번 키가 고장이 났어요. 2번 키가 그 W 위에 있는 거야? 응. 나도 키보드 커스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커스텀 좋은데 고장이 안 날라면 일단 키보드를 안 치셔야 돼요 선배님.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유념해 볼게요. 키보드 네. 상태 좋나요? 아 네. 그럼요 그거 나 판 주라. 키캡이랑 키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해가지고 드릴게요. 어, 이걸 진짜 준다고?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에 키보드 고장 난 줄 알고 판을 하나 새로 샀는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지금 비는 게 하나 딱 있거든요. 근데 지금 키캡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빨개 벗고 있는 상태로 지금 알몸으로 상시 대기 중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속옷이랑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키캡 있잖아요. 칸나 스타일로 해가지고. 키캡 주문 제작이 있긴 한데 엄청 비쌀 수도 있으니까 또. 얼마나 비싸지? 한 1,000만 원 하나요? 1,000만 원 크진 안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칸나 선배님 혹시 막 텐키리스 쓰세요? 텐키리스가 뭐예요? 그 오른쪽에 아, 없어, 없어요. 없는 거 써야 돼요? 어? 어떡하지? 이거 있는 건데. 헉! 거기 자르면 안 돼? 똑같은 걸로. 그... 야, 자르면 안 돼? 와 진짜 신박했어요. 아마 그러면은 오른쪽이 없어지긴 할 건데 나머지 이제 키보드도 이제 안 눌리게 되는 그런 게. 아 제가 생각 미스였네요. 혹시 관심 있는 키보드 업체분들 콜라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 두 개 만들어가지고 나왔잖아 줄까? 어 진짜요?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키보드. 컴퓨터 안 끄길 잘했다. 진짜 갖고 싶어요? 아니요 저 근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어 진짜 안 줘요 그럼?
아니요, 근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디자인 된 거 있음 되면은 그거 보내줄게요.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빠이. 너가 나한테만 금쪽이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스틸 금쪽이야.